스승님들의 기싸움도 만만치 않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? 이번에는 아, 이렇게 나왔군요. 자, 제 의사와 상관없습니다. 이번 B팀의 경연에서 승자는 바로 해우와 3호 슬리피 아버님이 되겠습니다. 아, 우리 오상진 씨 장인 어르신께서 함께 만세를 외쳐주시면서 축하해 주시네요. 네, 두 분도 인사를 좀 나누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나 결승 안 나와 다행이다. 어머, 오상진 씨 보고 계신가요?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는 직접 말씀을 하셨죠. 네, 결승이 안 나와 다행입니다. 안 나가서 다행이시라. 네, 오늘 아주 심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 기쁜 소감을 또 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다면. 아,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 우리 또 지도해 주신 해우와 선생님에도 감사드리고요. 우리 파트너 멀리서 오셨어요. 제천에서 여기까지 네. 저 도와주러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. 자, 우리 짱가라는 닉네임으로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오상진 씨의 우리 장인 어르신, 뭐 아버님과 같죠? 네, 네. 네, 우리 사위 오상진 씨를 이렇게 아들처럼 맞이하셨는데 아드님이 네. 한 분 더 생기셨어요. 네, 네. 네, 평상시에 쑥스러워서 잘 못하시던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니, 먼저 오늘 그 우리 이병준 대표하고 우리 파트너 설아 형님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보답을 못해서 죄송하고요. 상진이는 늘 제가 보고 있으면 늘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뭐 정말 딸을 맡겨도 제가 너무 이제 흐뭇한 느낌이 듭니다. 네, 근데 눈에는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하시나. 아, 너무 기쁩니다. 네,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위를 자랑해 주셨고.